이때 서로를 위로해가며 투지를 다졌던 두 사람. 남은 벨기에전에 임하는 각오도 남달랐습니다. 벨기에전은 딱 그러고 나서 이제 게임을 뛰는데, 야, 경기 뛰는데 못 뛰겠는 거야. 무서워가지고. 왜 무섭냐면, 사람하고 부닥치지 못하겠는 거야. 네. 부닥쳐서 또 찬양당할까봐. 왜냐면 사람이 한번 그 당하면 그런 게 있잖아, 이게. 네. 그러니까 김병수 코치님 나를 공격을 시켰단 말이야. 전반에 뛰다 공격시켰다가 다시 후반에는 이제 다시 사이드백으로, 윙백으로 내렸는데, 와, 진짜 막 이 태클도, 원래 태클을 안는데 몸, 부닥치는 몸싸움을 못하겠는 거지. 아, 진짜. 그 어쩌고 할 수 없이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그 게임은 정말 조언을 받았죠. 우리가 먼저 선골 먹고 또 따라가고 후반전에 거의 뭐 공격 한번 수비 한번 이렇게 하면서 경기했던 거는 뭐 박진감 있는 그런 경기를 하면서 비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왜 다 기립박수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. 재밌게 경기했다고. 마지막 벨기에전에 출전하게 된 하석주. 벨기에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초반엔 끌려다니는 모습이었지만 대표팀은 물러서지 않고 혼신의 힘을 쏟으며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습니다. 결국 하석조가 찬 프리킥의 도움을 받아 유상철이 동점골을 넣게 되는데요. 당시 누구보다도 기뻤던 건 하석조 선수였습니다. 마음의 짐을 안고 경기에 임했던 하석주 선수. 동점골 도움을 기록했을 땐 그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었는데요. 그것이 계기가 되어 대표팀은 혼신의 힘을 쏟아내며 팽팽한 승부를 펼쳤지만 경기는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을 맺었습니다. 그렇게 월드컵은 끝이 났지만 힘겨운 시련을 통해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. 지금 또 생각해보면 또 이제 웃긴 게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엊그제 같기도 한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금도 아들 세 명이 지금 축구하고 있고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하더니 야 진짜 내가 서정원이 아들 세 명 되길래 야 뭐하러 애를 세 명씩이나 놓냐 그랬는데 나도 아들 세 명 돼버리고 니도 아들 세 명 돼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축구하는 사람들이 인구 맨날 뭐 어? 인구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상 줘야 돼. 정부에서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, 그거? 어? 야, 10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, 왜. 우리가 살기 좋다니까 형수 또 이사 오시고 또 앞뒤 집 살면서도 보면, 애들끼리 이렇게 하면서도 뭐 만나서 좋고 한 번씩 오시면 또 식사해도 좋고 지금 이게 벌써 10수년 동안이니까. 그래도 애들이 보면은 김명희 삼촌 만나는 게 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왜냐면 맨날 용돈 주니까. 근데 나는 뭐, 상해 태백이 뭐, 처음 다 용돈을 줘본 적이 없어. 일부러, 아빠를 안 줘도 돼, 임마. 이, 김현 삼촌은, 아빠보다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. 내가 이제, 그렇게 하고 집사람한테 말거든. 근데, 한편 맨날 그걸 다 알고 있어. 고마운 걸 알고. 근데, 대부분이 뭐, 좀 이렇게, 가족들이 이게 같이 뭐, 식사하고 애들하고 모이고 하는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, 이게. 너도 알다시피 서로,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,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견뎠기 때문에, 나도 마찬가지고. 또 집사람들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. 애들도 마찬가지. 애들은 풍족하게 살잖아 지금 전부 다. 그러면서도 난 애들한테 되게 엄하게 하고 뭐 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어떤 계속 관계가 유지된다면 애들까지 나중에 이제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형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면 그렇게 그냥 오래오래 그냥 갔으면 좋겠어. 지나온 시간 15년이라 그러면 앞으로 갈 시간 또 20, 30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. 네. 조만간에 이제 또 누가 이제 장가갈 이제 시집갈 놈 아무도 없네. 다들 아들만 여섯이라도. 축구 인생을 함께 걸어온 지 벌써 20년째. 이제는 둘도 없는 인생의 동반자가 됐습니다. 김병지 선수의 몸보신도 시켜줄 겸 함께 식당을 찾은 두 사람. 맛있지? 네, 맛있네요. 이게 해가 신기하고 괜찮더라고. 월드컵 해야 되는데 이제 명보가 감독하면서 이제 고생도 많을 거야 지금 잘 됐으면 좋겠는데. 홍명보 감독 역시 대표팀에서 우애를 나눈 동지이기 때문에 그가 이끄는 대표팀에 관심을 더욱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넌 전망을 어떻게 보냐? 어떻게 보면 벨기에가 하고 마지막 한다는 건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그 경우는 또 경우에서는 별개가 두 게임 다 이겼을 때. 어차피 우리가 첫 게임이나 두 번째 게임 승리를 잡으면 벨기에가 만약에 결정이 났다 생각하면 마지막에 선수 구성을 분명히 배틀을 못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좋은 조건일 수 있죠. 무조건 첫 게임이 제일 중요하죠. 우리도 뭐 게임 해봐서 알지만 첫 게임에서 잘못되면은 부담이 많은데 어쨌거나 러시아전이 이제 러시아전 승리하면은 뭐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거고 뭐 16강은. 첫 게임 잘못되면 2연승 한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. 난 어쨌거나 브라질에도 그 날씨가 덥고 막 이제 습하니까 그게 우리나라 애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. 네. 우리도 전전에 가봤지만 뭐 낮에는 뭐 40도 43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으니까요. 한국은 악조건에 더 잘 자라. 날씨가 덥던지 그만큼 한국 애들이 어떤 뭐 정신적으로 이런 건 되게 강한 것 같아.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서 그런지 뭐 옛날처럼 뭐 월드컵 같은 긴장되고 애들 그런 거는 이제 다 없었어. 애들 던져 워낙 이제 경기감이 뭐 나이 거리다고 경기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. 옛날에는 그런 생각 전혀 못했는데 지금은 진짜 16강에 뭐 대진 잡으면서 8강 이렇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더군다나 홍명보가 감독을 맡고 있어 이번 대표팀에 더욱 믿음이 가는데요. 월드컵에서의 좋은 성적을 기원해 봅니다. 하여튼 뭐 지금 우리 홍명보 감독이 이제 브라질에 입성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나 나나 같이 또 선수했던 또 우리 이런 얘기 때문에 명보가 이번에 그 브라질에서 좀 원정 8강을 한번 들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위하를 한번 하자고. 자, 원정 8강을 위하여! 보람되게 또 잘 지내왔던 형과의 어떤 관계들이 또 더없이 소중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형이 베풀어주신 만큼 저도 열심히 해서 그 은혜를 제가 꼭 갚도록 노력할게요. 정말 너무나 이게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좀 느꼈고 또 이게 같이 내가 감독을 했지만 경기가 선수를 이렇게 같이 한 팀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좀 우스운 일이거든요. 이게요. 뭐 본인이 목표했던 또 700경기를 꼭 채우고 이렇게 뭐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감독으로서 좀 이렇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다 해서 도와주고 싶어요. 온 국민의 염원을 등에 업고 월드컵 무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던 두 사람. 결국 그것이 그들의 인연을 더욱 단단히 맺어준 끈이 됐습니다. 사이가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물론 독일전도 마찬가지지만 5분 10분만 좀 이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을 건데.